그래, 참고함. 자, 들으신 대로 여러분 모두를 재수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이 어린 도련님 말만 듣고요. 그럴 리가. 아가사가 실종 직전 여러분들과 티타임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허니 여러분들 중 누군가가 아가사 실종의 동기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죠. 아, 그래, 고마워. 아, 좀 도와주겠니? 자, 평소에 아가사와의 관계가 껄끄러웠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편하게 말씀해보세요. 그녀는 작품에 대한 압박이 심했소. 언제나 도중에 시달려왔죠. 당신은 최근에 그녀와 사이가 나빴지. 지우한 표정이었어. 그녀를 위해 나는 최선을 다했어. 평소 그녀와 어땠죠? 끊임없는 폭언, 부당한 요구, 차가운 표정, 냉담한 눈빛. 당신은 그녀의 주위를 항상 맴돌았죠. 차가운 악평 쏟아내면서 당신은 최근에 그녀를 떠나려 했었지. 생각 있는 것 같아. 그녀를 위해 나는 최선을 다했어. 평소 그녀와 어땠죠? 하이에나처럼 그녀를 캤지. 서늘한테도 달라진 눈빛. 자, 자, 좋습니다. 그럼 이해관계는 어떻습니까? 즉, 아가사가 사라지고 누가 이득을 보게 될까요? 그녀가 사라지면, 그녀가 사라지면, 그녀가 사라지면 세계 판매가 다섯 배나 늘었어. 그대에겐 좋은 일이야. 우리께 같은 주파업자 그대에게 하늘은 교사를 상속받지. 난 아가씨를 딸처럼 키웠어요. 어디가 있어. 당신은 끊임없이 특종을 잡지. 그게 내 사명이야. 하이에나 같은 넌 괜히 말인이 없으니 난 생각하기 좋지. 말 조심해 한 대 치기 전에 정말 나 맞아요. 당신이 그랬어.